도련님은 대체 언제 나간대? 몇 달만 시세진다고 들어서 1년째잖아. 아이 참 나갈 때 되면 나가겠지. 걔네가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게 좋겠냐? 가멜레오. 가멜레오 우리 집 놀지. 도련님 또 취하셨어요? 취했으면 곱게 들어가서 주무시지. 인생이 어망해서 술 한 잔. 뭘 먹은 거야 도대체? 이어서 내릴 것마저 미끄러지고 만나 카멜리오. 야야야야야 동생아, 빨리 저 들어가서 자 빨리. 유리. 에이 도나 도나 들어가자. 아우 속 터져 정말. 당신 한 달 안에 도련님 내보내. 나랑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아 이 추운 엄동설하는 이 불쌍해 어딜 내보내? 인정머리라고는 진짜 넌 가족도 없냐 이 귀신아. 가족이 없긴 그럼 둘이 평생 살든가 이 귀신아. 귀신도 다시 캠. 아우 술 냄새. 이혼이 분노 배신 분쟁으로 얼룩진 최정예 난 두고 무조건 고 고승우 변호사가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오늘은 미친 존재감 도니도니 정현돈 씨와 함께합니다. 남녀상렬 분쟁지사 바람의 나라. 뜨거우면 지성열 어른의 코너 바람의 나라 시작했습니다. 겨울이면 더빛 지나는 목소리 천만 영화 겨울왕국의 안나 노래 잘해 연기 잘해 레인보우 갑상선 박시윤 성우 어서오세요. 오늘 또 이렇게 극찬을 해주시네요. 야. 감사합니다. 네네네. 어때요? 네. 예. 너무 좋네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네네. 오늘 누구 이렇게 오셨잖아요. 인사를 아까 딱 드리는데 네네. 저를 알아보셨다. 아하. 다 알죠. 아, 모르세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대본 보시길래 인사를 드리기가 약간 조심스러워서 네네. 이렇게 약간 쭈뼛쭈뼛 되고 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또 뭐 겨울왕국 안나니까 또 네네. 겨울이랑 이제 그 사대가 맞나 봐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네요. 네. 예. 자 오늘도 등장 음악과 함께 인사해 보죠. 겨울. 사건 앞에서는요 귀신을 때려잡는 떡심으로 고고고 고떡심 변호사 오늘은 든든한 프렌드가 예. 와서 그런지 어깨가 움찔움찔 올라갔어요. 입질이 왔어요. 고승우 변호사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고승우 변호사입니다. 네. 아 오늘 진짜 어깨가 올라와 있어요. 진짜 올라갔네. 아니 이거 그냥 옷이 좀 퍼져가지고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검정색은 오히려 좀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옷이 99%가 네. 검정색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머리도 너무 시커매가지고 네. 약간 좀 저 팔광 껍데기 같아요.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르죠. 네. 네.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우리의 고변의 절친을 직접 섭외를 했습니다. 네.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크라잉 울고 시골 경찰 리턴즈에서 또 울고 눈물이 부쩍 많아진 더니 언제나 어디 미친 존재감 개그맨 정형돈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형돈입니다. 네. 아 연기가 깜짝 놀랐어요. 네. 김현정 씨 김현정님이 네. 역시 정형돈 씨 술 취한 연기 우주 최강이다. 술 냄새 여기까지 나요.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게 우리 그 지윤 씨랑 네. 상렬 형님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대가 궁합이. 아 그래요? 네. 뭐 떡볶이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네. 우리 성우님께서는 목소리 아주 깨끗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가래 끓는 DJ. 예. 아니 밖에서 오프닝 때부터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 모두 엄청 웃었거든요. 네. 저도 안 좋으세요? 아 제가 그 딴 게 아니고 네. 원래 우리 집안이 기관지 쪽이 안 좋아요. 그래서 밖에 저렇게 먼지가 많으면 엄청 타요. 그러니까 꽃 알러지처럼 딴 거는 뭐 감기 다른 분들이 걸려도 안 오는데 네. 저거를 그렇게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까봐. 아 그래요? 예예. 예. 아 거의 무슨 뭐 아 그런 방송일까봐. 예. 아 유작일까봐. 예. 그런 게 아니라. 네네. 아 이 뭐 이 방송은 담배 피면서 하나? 노제떨이 노박 노다박고. 예, 예. 알겠습니다. 야 그나저나 이 고변이 그 형돈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직접 예 섭외를 했다고.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냥 근데 영준이 형이 너무 흔쾌히 그냥 형 우리 창렬 형님 라디오 한번 나와달라 그랬는데 뭐 두 말하지도 않고 진짜요? 어 승호하는 건 나가야지라고 하셨어요. 아 정말 그러셨어요? 아니요 저는 여리여리여리 형. 아 때문에 나오신 거죠? 아니 저희가 사실 네네. 섭외를 한다고 고변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네. 사실 약간 못 믿었거든요. 저희 히든카드 형돈이 형님. 뭐 히든카드까지 뭐 네. 네. 뭐 일도 없고 예. 아 일 많잖아요. 아니요 거의 누워 있습니다. 아니 골드 같은 내 새끼 그리고 예. 폴리스 경찰. 그렇죠. 그리고 많이 보는 이미 촬영은 다 끝났어요. 아 그 제 방이에요? 아니요 본방은 나가고 있는데 촬영이 이미 다 끝났고 오오. 지난달에 끝이 났고 그리고요 휴식 기시구나. 옥탑방이 이제 날라갔고. 아하. 그거 재밌었는데요. 예, 거의 누워 있어요. 예. 또 살짝 아시겠지만. 쉬셔야 충전이 하셔야. 누워 있는 것도 예 네. 프로그램이에요. 예. 예. 요새 약간 예민해지셨더라고요. 아 왜요? 요새 뭐 다이어트도 하고 매년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새해에 네. 들 네. 하는 거 다 하고 있어요. 네. 아니 형돈 씨 그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저는 이게 뭐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좀 장례식 음식이 조금 저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평상시에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가 죽으면 내 살아생전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제 장례식장에는 김치찜이 나오게끔 돼지목살 김치찜을 나오게끔 근데... 돼지목살 김치찜 네. 너무 육개장하고 이런 식이니까 좀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좀 나가는 걸 어떨까? 좀 바뀌어야 된다. 네. 오신 분들이 뭔가 되게 그럴 것 같긴 해요 마음이. 내가 더. 제일 좋아하는 음식. 그 전에 그 저 동엽이네 이제 갔었는데, 네. 거기에선 뭐 회랑 이런 것도 다 나오더라고요. 예, 예. 좋아하셨던 그런 거. 네네. 아니 갑자기 왜 그거를? 궁금하셨나봐요. 대본이 아니, 없지만. 왜? 아니 딴 게 아니고 네. 그냥 뭐 저희가 뭐 A4 용지 원래 해봤어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셔가지고. 아니 뭐 공무원이에요. 우리 뭐 프리하게 저기 뭐 자연산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형돈이 골드 같은 내 새끼 하더니 많이 베꼈네. 골드 같은 내 새끼. 어? 아니 저 여기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약간 좀 긴장되네요. 근데 아까 네. 저한테 싱어게인 얘기도 하시면서 네. 겨울왕국 말씀하셨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아이들 자라면서 네. 또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아, 그럼요. 네. 되게 좋은 아빠시네. 필수 시청해야 될 제가 경하고. 그렇게 아는 알은 제일 해주셔가지고 제가 고변 앞에서 제가 뭔가 좀 당당해지고 고변 항상 저를 약간 좀 제가 노래할 때 막 이러면서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직 베이비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랬는데 오늘 뭔가 제가 좀 저도 어깨가 좀 올라갔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그 영상 보고 네. 진짜 막 그 왜 그 심사위원들이 울컥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울컥했습니다. 어떤 그 부분 내세요, 도니 씨? 네? 어떤 부분 내서 어디서 이제 울컥한 거예요? 얘기 안 해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의심스러워. 부모로서 애들을 키우다 보면 그 애기들과 함께 보는 장면에서 네. 그것도 주인공은 실제로 TV에서 그리고 음악을 우리는 누군지를 모르고 네, 듣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우리 지훈 성우님의 이런 얼굴도 보면서 그 노래를 들으니까 애들하고 같이 봤던 그 시간들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 이런 거를 떠나서 추억 여행으로 이제 또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애들이 맨날 그 당시는 안나 드레스 이런 맞아요. 거 맞아요, 맞아. 예, 맨날 입고 다녔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예,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셨다는 부모님들도 많거든요. 예. 너무 많이 들어서 목소리를 애들이 항상 그 틀어놓으니까. 아이들 집에 그 드레스 없는 집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예. 딸 예. 있는 집들은. 아, 네. 아 그리고 그 저 고변하고 형돈 씨하고 뭐 어떻게 친해졌는지 맞아요. 이제 궁금. 할 것 같은데 지금도 뭐 빨간 채널 같이 하고 있죠. 네, 예. 네. 그 친해진 건 아니고요. 어떤 관계? 그냥 네. 고변은 엄청 친한 형이래. 우리 형이에요, 우리. 우리 형이라고 네. 계속 그랬거든요. 사냥? 네. 그냥 일하는 동생이죠. 인터에서 만난. 네. 업자죠. 아니 근데 저희가 의심스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도니 씨가 한 몇 년 네. 봤어요? 한 4-5년 봤나요? 4-5년 진짜 변호사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저희가 항상 궁금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한 번도 일한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뭔지 방송을 하는 거죠. 유튜브도 그렇고 형님이 옛날에 처음 본 거는 뭐 다른 플랫폼의 이런 라디오 방송에서 네. 처음 만났는데 형이 그 MC 보는 네네.
근데 그때 알게 돼서 한 6개월 8개월 같이 하다 보니까 친해졌고 자연스럽게. 아. 네. 아니 그러니까 송사에 뭐 저뿐만 아니라 지인들도 가끔 휘말릴 때가 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승우한테 전화를 하죠. 네. 이제 또 다른 분을 또 이렇게 연결을. 그러니까 브로커 수준이지. 그건 아니고요. 아, 본인이 보통 받았으면 형돈이 형 그건 내가 상여료가 해볼게. 몇 호가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2년 전까지만 해도 1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다 했는데 네. 제가 요새는 이제 제가 하는 그 스타트업 때문에 네. 조금 그렇게 손이 가게 어려워서 그게 확인이 안 그러니까 네. 스타트업도 형 저 조금만 기다려서 형님 그랬는데 맞아요. 제가 어려울 때 형돈이 형이 항상 자기 일처럼 막 도와주고 했었거든요. 아~ 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돈 없다고 몇 번을 아 플리스구나 형 네. 급전 예. 아. 근데 실제로 그래서 많이 위기를 저희가 극복을 하고 정상화되는 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뭐 다행이네.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게 어떻게 섭외된 거예요, 얘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정영선님이랑 같이 채널 한다 그래서 섭외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아니 처음에 여기 어떻게 그러니까 섭외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방송에서 많이 하고 PD한테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우리 김영선 님이 아, 점점점 고변만 친한 형이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라고 네. 대답하셨습니다. 아, 맞아. 이인철 변호사가 빠지면서 일단 맞아요. 예, 들어왔거든요. 네. 그분 훨씬 좋은데. 그분은 뭐 마니아도만요. 네. 아이고, 우리 구변 어떡하지? 예. 아, 괜찮습니다. 근데 늘 이런 것도 뭐 인격 모독이나 명예훼손 이런 게 됩니까? 아, 제가 지금 야, 디테일하다. 잘 찔렀어.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돈이. 이게 생방인데 전파 감염성이 있잖아요. 네, 이게 공중파는요. 이거 네. 공공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공공재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까는 우리 어떡해. 형을 네. 아, 깐 건 없고 네, 그냥 뭐 이랬던 거다 네. 증거를 네. 제시한 거잖아요. 이따가 한 대 좀 때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음악 나갈 때 이거는 네. 협박 아닌가? 그렇다. 이거는 협박이다. 그렇네. 야, 아주 디테일하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우, 너무 무섭다. 제가 그 앞에서 예, 고지를 했습니다. 네. 어떤 거였죠, 지훈 씨? 네,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 고변의 절친 정형돈 씨와 바람의 나라 함께할 건데요. 정형돈 씨가 라디오 출연 진짜 오랜만인데 정형돈 씨에게 궁금한 점,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어떤 질문도 대환영이라고 고지했습니다. 정형돈, 나만 궁금해? 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네네. 오늘의 생방송 중에 문자가 소개되면 오, 백화점 상품권 전부 쏩니다. 네네. 형돈 씨한테 진짜 저 궁금한 게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지훈 씨 문자 왔습니다. 네. 최지혜님, 정형돈의 제목 없음 TV 챙겨보는 구독자입니다. 고변 나오는 콘텐츠에는 대부분 술이 등장하던데 고변과 형돈 씨 자주 술자리를 하시나요? 두 분의 술 버릇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못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최근에 뭐 둘이나 소규모 자리는 한 적이 없어요. 네. 아 저번 아 11월 달에 중국 가서 아 그러네요. 같이. 네. 네. 저희 항상 중국에 대한 그게 비밀이 있는데. 없어. 얘기 물어봐요. 예. 네, 왜요? 아니 원래 크리스마스 때도 고변님이 네. 크리스마스 때 중국을 간다 그랬다가 초대받았다고. 약간 퇴짜를 맞고 네, 그냥 집에 있었거든요. 네. 아 크리스마스 때도 전화 왔었어요. 네. 뭐라고요? 연말에도 전화 오고. 네. 뭐라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집으로 가겠다고. 크리스마스는 아니고 31일에는 제가 형님이 이제 형수님이랑 가족들이 다 이제 저기 근데 이제 그 뭐 형님 외로워하고 있죠. 또 게임하고 있을까봐. 아니 있잖아요. 제가 제발 부탁하는데요. 네. 제발 가정 있는 사람 집에는 전화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 날에. 왜냐하면 저희 남편도 네네. 항상 보면 중간 이렇게 그 결혼 안 한 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불러내더라고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잘 안 원래도 잘 안 들어오는데 가끔 저희 남편 같은 경우 좀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꼭 이렇게 불러내는 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동희 형처럼. 어찌됐든 집안에서 약간 좀 서운할 수 있는데 밖에서 인기 많으니까 그렇죠. 동상들도 전화를 하는 거지. 근데 진짜 우리 성우님 목소리랑 네네. 외모랑 진짜 너무 아니 진짜 너무 찰떡처럼 네, 너무 대단하세요. 잘 어울리죠. 네. 네.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아니, 너무 다른가요? 그 동화책에 나오는 요정들 보면 사파들 있잖아요. 아니, 네. 그런 느낌이세요. 맞아 맞아. 이렇게 뭐 봉 들고 네. 날개 이렇게 달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세진님 네. 우리 형돈이와 대중이 음악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왕밤빵 이후로 노래가 안 나오고 있어서 기다리느라 목 빠집니다. 나왔는데 서로 바빠서 새 앨범이 안 나오는 건가요? 형돈이와 대중이 보고 싶어요. 아 실제로 작년에
아, 재작년이군요. 재작년에 뭘 작년인가? 재작년인 것 같아요. 22년? 예. 네네. 어 작년인가? 22년 괜찮아. 예, 예. 23년 괜찮아. 맞아요. 우리는 하나 그럼 좀 재밌는 아이템을 그 하나를 했었어요. 이제 다 준비를 해놨는데 네. 그게 그 중동의 그 이름 길잖아요. 중동 이름. 그쵸 그쵸. 예. 근데 그걸 가지고 곡을 썼었는데. 어, 나쁘지 않은데? 예. 근데 이제 그 쪽 분들이 아, 진짜요? 예, 불편해할 수 있는 내용들일 수 있다. 아, 약간 조금 이렇게 뭐 좀 우습게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아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하면서 그냥 아, 예, 안타깝네요. 곡을 궁금하긴 예, 버렸죠. 한데. 아니 왜냐면 또 대준이도 그 가지고 있는 예, 능력들이 많이 있으니까. 좋죠. 예예. 네. 예. 뭐 올해는 뭐 예. 뭐 하나라도 좀 해봐야죠. 그렇죠. 네, 네. 왜냐면 요즘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럼요. 많으니까. 네. 특히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민원 드리는 게 약간 뭐 남자 노래 같은 거 좀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사나이들의 이야기. 남자들 뭐 좀 힘 좀 내라고. 아, 그거도 지금 가사는 나와 있고. 실제로 지금 뭐 하나 곡을 부탁해서 지금 뭐 나온 건 있는데 이제 녹음을 앞두고 있는데 네. 컨셉 설명 가능한가요? 아직 녹음을 안 해가지고 아, 네. 아 그래도 뭐 어떤 뭐 느낌이다 굉장히 그 비밀리에 아 그런 건 아닌데 아, 네. 굉장히 좀 기교의 끝 기교의 끝? 네. 아니 뭐야 서커스야 뭐야 굉장히 그러니까 챌린지 자체도 어려운 오, 네. 네, 그런 아주 그 고급 벌써 스킬들을 벌써 1부가 끝났네요 그래요 2부에서 뵐게요 네. 보이는데요 분노, 배신, 분쟁으로 얼룩진 최정의 난투구 사건, 의뢰 앞에서는 무조건 고 고승우 변호사가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남녀상렬 분쟁지사 바람의 나라. 뜨거운 지청렬 세컨드타임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바람의 나라 솜사상처럼 달달한 목소리 박지훈 성우 우리의 고독신 변호사 고승우 변호사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고변의 절친 개그맨 정형돈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왔어요? 죄송한데 지금 네. 몇 페이지 하는 거예요? 없어요. 지금 아, 이제 네. 12페이지 넘어가고 있고요. 아 형돈이도 이제 저 턱받이 해줘야 되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우리 대본대로 잘 안 가고 있긴 아니, 해서 보통 이런 거 그래도 챙기잖아요. 네네. 그냥 가요. 네. 아, 지들끼리 막 넘어가네요. 네, 이지영님이 문자 와 있습니다. 네. 왕밤빵보다 더한 게 나오는 건가요? 크크. 우와, 기대 만땅. 네. 가수 정형돈 씨 오랜만에 왕밤빵 라이브 한 소절 해주세요. 아까 이 문자 많이 왔는데 라이브 기다리신다. 제가 라이브로 한 번도 성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아니, 그래도 네. 아니, 부담 갖지 말고 맞아, 여기가 뭐 어려워, 예술의 이거. 전당이야. 뭐야? 그럼. 5, 6. 아, 제가 스스로 하네요. 너를 처음 만난 그날은 드미트리 메데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재임 시절 황유품 포폭상에는 있을 수 없는 청단풋 잎이 우거진 붉은 수수밭에서 수사슴 수사에 붙은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 간 그곳이었지. 여기까지 말고. 오! 네. 야, 저걸 다 외우시다니. 야, 이거는 사실 푸콘이 형 노래 형동이 형 피팅 저거 뭐야 피처링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네. 예. 너무 잘하시네요 푸콘 형은 혼자서 이 노래가 행사 가능하지만 저는 안 됩니다 한 호흡이 안 돼 예, 한 호흡이 네. 안 돼 쉽지 않아 예. 우리 김현정님 네네 우리 정영돈님에게 지상렬이란 5대 성인이죠 5대 성인이라 이건 빵빵빵 공자 네.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네 다음에 예수님 예수 다음에 어머머머 여리여리 야. 상렬이 왜 성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상렬이 형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네. 그 상렬이 형의 그 따뜻함이 그쵸. 있어요. 맞아요. 예, 그 진짜 그 샌드백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뭔가 다 막 때리고 나서도 결국 폭 안기고 싶은 그런 상렬이 형만의 그 정말 그 인간 냄새 나는 매력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칭찬하면 되게 불편해하시는 게 있어서. 아니, 그래서 동생들이나 지인들 상렬이 형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진짜 이 매력이 빨리 좀 뭐 계속 듣는 거예요? 아니면 좀 쑥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학문에 힘이 들어가네요. 창피해가지고. 예. 해맑게 네. 미소 짓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래요. 네. 막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막 이렇게 아이고 뭐 수줍어가지고. 네. 진짜로 제가 여자라면 상렬이 형 같은 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딸이 맞아요. 결혼할 때쯤 되면 상렬이 형 같은 사람이면 나는 무조건 맞아요. 오케이. 진짜 너무 멋있으세요. 네. 아유. 고승훈 변호사 같은 사람이에요. 좀 생각 그러니까 많이 해봐야 돼요. 정확하게. 아 죄송합니다. 속마음이. 아 네.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크게 나왔어. 아 장모의 마음이었어요. 네네네네. 장모의 마음. 네. 직업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저희가 검색해봤거든요. 근데 네.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변호사라고 나무 키가 뭐 제가 사무가 8억 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법인의 에이스 또 출신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아 그게 8억 원이 있어요? 네. 어 저 8억 원이 다녀왔었는데. 네. 거기 있어가지고 그것도 확실치 않다는 얘기도 있고 유분화 수정이 가능하다 그런. 아니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백주 뭐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그 버전은 또 없어졌어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현재 진행형이고요. 아. 지금 뭐 아 우리 그냥 오늘 이렇게 그냥 이거 하지 말고 떨자. 그래 큰일 났네 이거 그래, 세상에 아유. 할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뭐예요. 아유, 네. 맞아. 네. 자 이부도 또 살펴봐야죠. 네. 아, 하지 말자 그냥 놀자. 너무 재밌죠. 어, 예. 우리 노래 하나 해줘요. 사모님 좀만 해줘. 다음에 또 와주세요. 아, 거기 거기 사비 같이 있는 사람 만들래. 제발 좀 나와봐. 형돈을 만나고 싶어. 같이 놀자. 나 혼자 심심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늘 이렇게 칭찬을 마다하지 않는데 왜 제가 영계백스 놀자 놀자. 대본 버려라. 맞아 맞아 맞아. 아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글도 잘 안 아, 보여. 큰일 났다. 아, 나 저거 뭔지 알아. 네. 형돈이하고 상렬이는 좀 방목해야 돼. 근데 네. 오늘 연기해 주셔야 돼요 이제. 아 그래요? 예. 예. 자, 몇 페이지죠? 예. 12페이지입니다. 네, 아직도 하세요? 그냥 예. 연기도. 예. 네. 어. 네. 자 네, 오늘의 사건 부활의 예. 두 번째 케이스. 네. 아 근데 두 번째 케이스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였는데요? 아까 넘어갔어요. 네. 네. 아 그래요? 아니 그냥 첫 번째 케이스예요. 맞습니다. 예. 네. 어, 챙겨야 돼요. 챙겨야 돼요. 예, 예. 자, 실제 사례를 재현 드라마로 구성해서 솔루션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형도 씨, 어떻게 연기 저 준비돼 있죠? 네. 중요한 네, 역할이세요. 있는데 몇 페이지인지. 중요한 역할이십니다. 페이지? 아, 나는 아, 오케이.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자. 고승우 네. 큐. 네. 똑똑똑. 어느 날 40대로 보이는 두 명의 남성 또 한 명의 여성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일단 여기 앉으세요. 아니 근데 세 분 어떤 사이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 그냥 이혼하자니까 왜 여기까지 오제. 아 누구 좋아하라고 이혼을 해. 어이 형씨 뭘 잘했다고. 아이 저거 확 그냥 아이 저 눈 뭐 뭐야 어디다 눈을 떠. 뭐 내가 눈 뜨는데 뭐. 아 지훈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게. 지훈아? 야, 내가 품고 잔 날이 더 많아. 시들아 그런 얘기 뭐하러 해. 네? 그건 몰라. 세븐 진정하시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변호사님 이렇게 셋이 우르르 와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기 안경 쓰고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겠는 남자 있죠? 저기요. 저 남자 이름이 지상렬이고요. 제 남편이에요. 1년 연애 끝에 결혼했고 신혼 초에 저한테 큰일이 생겼을 때도 든든하게 저를 지켜준 사람이죠. 그땐 고마웠어요. 그때는요. 지윤아 나왔지. 어, 아 우리
여보고 보고 싶어갖고 그냥 퇴근하자마자 땡 하고 왔지. 왜 왜? 아이 좌심방 우심방 소리가 왜 이래? 땅 꺼지겠네. 아 왜 그래? 뭐 뭔 일 있어? 아니 그게 아빠가 구속됐대. 뭐? 아니 내 아버지 아니 장인어른이 왜?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빠가 하는 사업이 잘못됐나 봐. 사실 오빠한테 말 못했는데 아빠가 급하다 그래서 내 명의로 대출 1억 넘게 해드렸거든. 어 근데 아까 전화 왔는데 이거 조금이라도 해결 못하면 나도 구속될 수 있대. 뭐가 뭔지 모르겠어. 뭐라고? 아니 네가 구속? 아니 그럼 그 세봉 안에서 수원 번호 달고 그 꽁보리 밥 먹는다고? 그래. 그건 안 되지. 내 사람인데 그럴 수 없어. 세봉 안 돼. 오빠 나 어떡해. 나 꽁보리 밥 먹기 싫어. 에헤이 평생 스테이크 먹일 테니까 내가 어떻게든 그 돈 다 긁어가지고 그것만큼은 내 여자 막는다. 어? 내 여자는 내가 지켜. 오빠만 믿어라. 어? 오빠 고마워. 오빠밖에 없어. 아, 근데 저 지훈아 돈은 그 어떻게 좀 내가 저 해결을 할 텐데. 이 어? 이 불타는 이 마음을 이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갑자기 불타? 아 이리 와봐. 아. 불타는 마음 좀 꺼줘. 됐어. 당장 시켜줘. 아 뭘 시켜줘? 마음의 일열고. 아우 냉각수. 아우 됐어. 지훈아 왜 이래? 지휘 만들어줘. 이럴 거 없어. 신혼초에 아버지가 구속되고 저도 돈 때문에 난처한 일이 생겼는데 저 사람이 해결해줬어요. 고마웠죠. 근데 사람 마음이 늘 뜨거울 순 없잖아요. 신혼이 지나고 언젠가부터 이 사람이 생색 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존심을 벅벅 긁으면서 지긋지긋해. 야, 근데 죄송한데 저는 언제예요? 이따가요. 자기 아직 아니야. 사람 불러놓고 자기 아직 아니야. 제발 빨리. 아니 나 언제? 야. 이 지방고리 이게 뭐냐? 아유 이 돈을 그냥 괜히 갚아줬나 이 귀신? 무슨 뜻이야? 너는 감사할 줄을 몰라. 그때 울고불고 나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난리 나더니 어? 물에 빠진 거 구해줬으면 아이고 내 마음에 이 아유 살림을 좀 마음에 들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귀신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말끝마다 그 얘기 생색 좀 작작내. 저거 봐 저 바락바락 저 샤크질하는 거 봐라. 상어냐 물어뜯어. 아유 내가 괜한 돈 갚아줬지 저 생각해보세요. 지 맘에 안 들면 저 레파토리를 시작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언제 하냐고요. 아, 잠깐만 자기 아직 아니야. 그래서 마음 둘 곳 샀다가 동창회를 나가게 저 됐고 저 55분 만에 왔어요. 걸려서 거기서 왔습니다. 저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제 중학교 동창 정형돈. 튀어나온 배도 귀엽고 윙크하는 것도 설레고 지윤아 오랜만이다. 어? 좀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아유 진짜? 아니야 나 아줌마 다 됐어. 무슨 아줌마. 야 내 눈에는 여전히 소녀 같아.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압니다. 근데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고 결국 선을 넘고 말았어요. 그렇게 1년 넘게 남편의 눈을 피해 동창을 만났습니다. 근데 세상에 비밀이 어딨겠어요. 하루는 남편이 야근을 한다길래 맘 놓고 남친을 만나고 있었는데 그 커피숍으로 남편이 나타난 겁니다. 당신 여기 어떻게? 이놈 누구야? 어? 이놈이야? 누구야? 남편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 못하다. 너 요즘에 행동머리가 수상해서 내가 핸드폰 좀 저기 좀 서치해봤는데 야 돈이? 내가 돈이야? 너 진짜 제정신 돈이? 어? 이렇게 들키게 될 줄은 몰랐지만 나 당신한테 지쳤어. 바람 피운 건 미안한데 이혼해. 어차피 우리 사이에 남은 것도 없잖아. 그래요. 예? 아니 지금 솔직히 어울리냐고요. 그 얼굴에 우리 지윤 씨랑 이게 돼요? 그만해. 그냥 깔끔하게 놔주세요. 사람 대 사람이 결혼하게 놔주세요. 지금 걷어들었잖아. 그동안 지윤 씨가 이렇게 사육해주고 먹여주고 그래, 키워줬으면. 야, 예? 나 진짜 돌겠네. 아우 뒷목이야. 아니 아, 나 정말 돌아버리겠네. 어? 아니 너가 나한테 남은 게 왜 아무것도 없니? 딴 게 아니고 쇠봉에 이 들어갈 뻔한 거 구해줬으니 그거 그냥 싹 잊어버리고 어? 아니 저 봐라 저 치신 그냥 왜 두 발로 걸어? 네 발로 걸어 다녀도 되겠는데? 넌 아니었으면 깜빵 갔어. 그만해 그 얘기. 아 진짜
쪼잔다 쪼잔해. 딱 그 순이야. 그래, 딱, 내가 그랬잖아. 딱 저기야, 딱 저기. 뭐가? 어, 저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뭐 어떻게 집에만 있겠어? 저 딱이야, 아주 그냥. 어허. 저러니까 여자가 어 바람이 나지 않나? 어? 아이고, 사람 남자가 바람? 쪼잔하게. 아이고. 쪼잔. 내 여자가 바람 났는데 쪼잔하다고? 어? 그 돈, 어? 어? 이자를 뭐 어떻게 갖고 있는데? 아, 그만해. 돈, 그놈의 돈, 돈. 그놈의 돈, 돈, 정형돈. 돈 시끄러. 그 돈이랑 이 돈이 같냐? 이혼하지 말고, 어? 내가 갚아준 돈, 돈, 그 돈 내놓고 저 돈은 내가 없애버릴 거야. 갚아준 돈은 이제 와서 내가 몰래 나. 아, 진짜 쪼잔다. 진짜 쪼잔하지. 내가 그랬잖아. 어떻게 딱 저렇게 사냐, 딱. 변호사님. 이 남자가 자꾸 갚아준 그 돈 내놓으라고 난린데 이거 제가 줘야 돼요? 아, 줘야죠, 변호사님. 줘야죠. 뭐 다 내 돈인데. 걸... 그러니까. 어? 아니, 남자람 풍이 그... 났잖아요. 바람이 났잖아요. 그것 말입니다. 야, 일단요, 오늘의 사건 파일 만나봤습니다. 빚까지 갚아준 아내가 바람이 네. 났다였습니다. 지윤 씨, 연기하면서 어땠어요? 연기하면서 저 오늘 너무 당황하셨죠? 열연해. 네. 예. 너무 당황했습니다, 오늘도. 그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 자연스러운 연기. 두 분의 자연스러운 연기 너무 좋았고. 네네. 이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아, 저는 좀 이 여자분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렇지. 이거 그래서 이렇게 이혼을 하더라도 돈이라도 받아 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드네요. 연기를 하면서 네. 형돈 씨는 뭐 연기하면서 어땠어요? 지금 아니, 그럼 이랬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이걸 싫어요, 어떤 싫어요. 의미로 이거를 이런 걸 제보한 거예요? 어떤 그, 욕을 먹고 싶어서 이러는 그러니까 거지? 이혼은 할 건데 내가 이 돈도 안 주고 싶은데 어, 법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정말 근데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뭐 이거는 뭐 저는 명백한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가 지금 10분 50 예, 10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잖아요. 네, 네, 네. 언제 나오냐고 자꾸. 네, 근데 제가 55분 걸려서 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떡하냐. 좀 앞에 짧게 썼어야 되는데. 어디서 왔어요? 예. 네, 저 성북동에서 왔는데. 네. 어, 제가 보니까 한 8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니네들이 5페이지 예. 제가 엄청 빨리 하긴 했는데 예. 그래서 아, 생방송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저는 형돈이 형이랑 유튜브를 하면서 형돈이 형한테 배우는 게 있으니까 네. 생방송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는 몰랐거든요. 아. 아니 그러니까 좀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 게스트면 8페이지면 5페이지 정도는 게스트가 맞아. 하고 6페이지지 네. 우리 하나 반 써야지. 맞아. 니네들이 다 하고 그러니까 나는 뭐 배려였던 것 같아요. 네. 역할 배려. 55분 그쵸? 걸려서 힘들까봐. 3892님이 와 네. 역시 미친 존재감 여전히 소녀가 되고 한번 해주세요. 아까 너도 3892 내 거야. 오! 한마디가 강렬했다고. 어머나. 야 일단 여기서 이제 퀴즈 가자. 아, 퀴즈 갑니까? 형 형돈 씨 또 쉬어야겠네. 또 잠깐 쉬어요. 왜? 예. 길어요. 퀴즈가. 네, 빨리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신혼 초 아내가 빚을 갚지 않으면 구속될 뻔한 일이 생깁니다. 남편은 나서서 돈을 갚아줬고 지금도 그 돈의 이자를 내고 있는데요. 몇 년 후 아내가 동창생과 바람이 났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는데 남편은 이혼 후 갚아줬던 빚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번 갚아줬던 빚 돌려받을 수 있다. 2번 갚아줬던 빚 돌려받을 수 없다. 자,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긴 거면 게스트 목소리 한 번 더 나가. 맞아. 배려. 본인이 읽어야지, 우리 원래. 제작진들은 약간 배려가 있어. 모셨다. 아니 이렇게 배려할 거면 왜 그래? 이제 불렀어. 우리 뒤에 거, 우리 뒤에 한 번 더 할 때는 그때 정영돈 씨한테 네. 오늘 좀 마무리까지 좀 다 하세요. 예. 네. 여기 저 노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여기 뭐 쭉 하는데요? 이렇게 네. 형돈 씨가 예, 아 우리 아이유 씨가 피처링한 노래죠. 네. 형돈이와 대준이 결정을 들을 텐데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형돈이와 대준이 노래가 아니고 아이유 씨 노래라는 거예요. 보석 예. 같은 노래. 예, 보석 같은 노래입니다. 네, 들어보죠. 첫 결정은 무엇이었을까? 그 결정이 무엇이었을지 너무나 궁금해. 자, 뭐 네. 정현돈 씨가 뭐 저기 뭐야? 정현돈이 아니고요. 정현돈 아니에요? 그러려니 하고 저희는 네네.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 정도면 많이 한 많이 거야. 맞아요. 현돈아. 그잖아 이해해야지. 두 장만 네. 알면 우리는 퍼펙트야. 그럼요. 어. 자, 형돈 씨, 예, 퀴즈 좀 가죠. 네. 읽어주세요. 예, 아까 예 민원 들어와가지고. 예, 민원이 들어왔는데 원래 그 우리 성우분 우리 지윤 씨가 하는 건데 제가 네, 해주세요. 급하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신혼초 아내가 빚을 갚지 않으면 구속될 뻔한 일이 생깁니다. 맞아요.
야, 이게 뭐, 무슨 말이지? 기질 갚지 않으면 와이프가 구속될 뻔했던 일인 거죠. 일이 생겼습니다. 네. 남편은 나서서 돈을 갚아줬고 지금도 그 돈의 이자를 내고 있는데요. 몇 년 후 아내가 동창생과 바람이 났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는데 남편은 이혼 후 갚아줬던 빚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번 갚아줬던 빚 돌려받을 수 있다. 네. 2번 갚아줬던 빚 돌려받을 수 없다. 네.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데. 아 진짜요? 김민우님, 네, 김민우님이 2번 갚아줬던 빚 돌려받을 수 없다. 안타깝지만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하셨습니다. 김정희님 1번 돌려받을 수 있다. 이건 부부가 함께 빚을 낸 상황이 아니고 아내의 개인적인 빚이었잖아요. 공동의 잘못이 아니었으니까 돌려받을 수 있죠. 그리고 유책 배우자도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자, 정답이 뭡니까, 고변? 정답 빠르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뭐 법무부를 대표해서 내는 법조계를 대표해서 네, 고승훈 변호사가 확실한 네. 거죠.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정답은 네. 1번 갚아줬던 빚 돌려받을 수 있다. 다행이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그냥 재미없게 얘기해요? 아, 얼마짜리라고. 그래도 오늘은 약간 네. 조금 톤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 네, 있다. 아니 이게 뭐 청취자분들도 뭐 쪼는 맛도 없이. 네. 아, 자 그렇다면 정답은 그렇게 맞아. 잘 알려줬네. 조금 평소에 또 알려주세요. 2번. 아쉽습니다. 좋네. 1번입니다. 구변 아시겠죠? 제2의 뽀빠이 이상형이야. 잘 쫀다. 아 이거 왜? 아니 제가 몇 달 동안 이걸 했는데 라디오를 했는데 형이 한 번도 더듬었어 지금. 한 번도 안 듣고 좀 피드백을 주셨으면 제가 좀 반응을 했을 텐데. 아니 이걸 굳이 피드백까지 필요한 부분이에요? 승우야 이렇게 해라. 이게 피드백까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정도면 라디오에 안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래요, 네, 그래요. 광고 뒤에요 지금이요? 지금요. 네. 이게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서 투자하거나 대출을 한 거라면 받을 수 있어요. 그 가족을 위해서. 네. 근데 이게 어떤 개인의 또 그 부모님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용도로 쓴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채권 채무 관계는 부부 관계도 인정이 되고 부부는 기본적으로는 별산제예요. 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재산 형성에 네. 대해서 각각 명의의 재산이 각각의 재산이기 때문에 빌려준 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 분할 과정에서 반영이 될 거예요. 별도의 소송을 통하기 분들. 아니 근데 이게 갚아줬는지 안 갚아줬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좌로 갔잖아요. 네. 그 이제 아내나 아내의 아버지 명의의 계좌로 입금됐을 거예요. 현금으로 줬으면 영수증 안 썼으면 그건 입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게 지금 계좌로 이체했는지 현금으로 줬다는지 얘기 내용이 없잖아요. 역시. 자 우리 네?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한번 쪄요. 네? 형도 나 쪄.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 그렇다면 네. 다음 코너 전에 광고. 야, 형건 씨 이제 저 집으로 가셔야 돼요. 40초 남았는데 제가 지금 광고 들으면서 얼핏 생각해봤거든요. 네네. 제가 지금 광고보다 말을 못한 거예요. 어떡해. 맞다. 아니 저희도 너무 아쉬워요. 다음 주에 또 나와주시면 안 돼요? 지금 예? 다음 주에. 다음에는 그냥 연기 다 싹 빼고. 맞아요. 네. 다음 주요? 네. 네네. 다음 주 왜 그럴까? 와. 왜? 아니 집에 누워 있는데 내. 나왔는데는 1부 한 번만 나와주세요. 다음에는 연기를 다 지금, 뺄게. 지금 15초 남았거든요. 네. 지금 이랬다 끝인사도 못하고 그만 해주세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저 지금 네. 올 때 55분 지금 네. 제가 대충 보니까 갈 때 1시간 10분 정도 나옵니다. 그냥 2시간 정도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다음 주에 나오시겠습니다. 에러